제가 삼국지를 처음 입문했던 게임이 바로 2였습니다. 오늘 이제 뵙이되면서 제가 이제 2부터 13까지 정주행한다고 공지했기 때문에 약속한대로 해보라고 합니다. 네, 원은 한글판이 없어요. 그래서 원은 안 하는 거예요. 한글판이 아니라서 그게 좀 아쉽긴 하네요. 아, 이거 끝나고 쓰기도 할 거예요. 멍멍이. 누나 방송 켰네 바로. 근데 3가 왜 명작이냐면은 진짜 저도 2하다가 3할 때는 진짜 와 그래픽 진짜 신기했습니다. 옛날에는 진짜 2하다 3 하면은 그래픽이 완전 신세계였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래가지고 2를 하다가 3 하니까 너무 빠졌습니다. 와, 3 완전 대박이다. 어렸을 때. 요즘 시대는 이제 그래픽 이제 별로 안 좋다고 하지만 그 당시에는 완전 신선했습니다. 2에서 3 나왔을 때는. 여기까지가 오프닝입니다. 오프닝도 이게 3G 올라가면서 이제 조금씩 발전되는 게 보이더라고요. 역시. 브리친부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어서오세요. 아, 진짜 오랜만에 하네. 2는 저도 진짜 오랜만에 하거든요. 한동안 안 했었는데. 누구 해볼까? 멍멍님 골라보실래요? 누구로 할지? 오늘 멍멍님 골로신 걸로 해드릴게요. 삼국지 좋아하시니까. 공손찬? 오케이, 알겠습니다. 공손찬. 게임 시작하겠습니다. 자, 일단 설정 좀 하고. 사신의 속도 고속으로 바꾸고. 얘 같은 경우는 딱 둘이 있습니다. 공손천하고 친혜대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공손을. 네, 친혜대님 어서 오세요. 오랜만입니다. 와, 근데 진짜 심하긴 심하네. 근데 진짜 이거. 둘밖에 없으니까 너무 심하긴 하다. 매력이 몇이지? 72, 65. 일단은 일단 여포로 한번 시도해 보겠습니다. 여포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오, 됐다. 오, 됐다. 나이스. 됐네, 여포. 와. 오, 한 방에 딱 들어가네. 오, 좋아. 아, 나이스. 한 방에 딱 되네. 여포가 설마 되겠었는데 되는데? 어, 괜찮네. 동맹? 유비는 근데 동맹보다는 잡아야 하지 않을까? 유비를 잡아서 관우 전비를 부하로 만들면은, 유비는 죽이더라도 관우 전비라 부하되면 괜찮은데. 아, 체포하면 안 돼요. 체포하면은 이제 신의도가 떨어져서. 아니야. 유비는 동맹 맺으면 안 돼. 차라리 한복이나 맺어야 돼, 한복. 한복이 약하니까 차라리 한복한테 가는 게 낫지 않을까? 왜냐면 이제 신인도도 올려야 되긴 하거든, 이게.
오케이. 한복이랑 맺었습니다. 상코치트는 그게 가능했어요. 이 당시에는 가능했어요, 진짜. 뭐, 인간 관계도 없었고, 그냥 단순하게 나왔던 게임이기 때문에, 이제 인간 관계가 나오면서부터 좀 달라지긴 했습니다. 그게, 약간, 인간 관계라는 게 3부터가 좀 생겼어요. 2까지는 없었고, 3부터는 이제 또 거부해요. 등용 거부도 합니다. 가만 좀 와라. 일단 인재 좀 모아야 됩니다. 사람이 없어가지고. 우리 일단 지금 저것도 있어야 돼. 지금 우리 문간도 있어야 돼요. 문간이 있어야지 내정할 수 있거든요. 장아비도 좀 낫긴 한데 한번 해보자. 가망이 없어? 일단 계속 시도할게요. 딴 애들은 안되네. 옆은 한방에 됐었는데 얘는 안되네요. 하우드는 잡혔다고? 원서한테? 야 하우드 빼오자. 이거다 뭐야? 조조가 뭐 막 나가네 그냥. 야 막 나가 그냥. 오 다 잡아들이네. 하우드 빼가지마. 내가 빼갈거야 하우드. 내가 빼간다 하우드. 하우드 내가 빼간다. 저런 씨. 57이거든요? 하우든 빼와야 돼 지금. 57이면은 이제 몇 번 시도하다 보면 빼올 수 있어. 이제 빼와야 돼 일단은 저거. 뭐야 야야 아니 저런 씨 공손을 잡혔어. 아니 무슨 와 뭐야 뭐 다 잡아 다 잡아. 와 그냥 막 나가네 진짜로. 다 잡아버려 그냥. 다 잡아드려. 하지만 일단 어떻게든 데려와야 되는데 와 지금 공선을 뺏겨가지고 이거 시작부터 장난 아닌데. 이거 사람도 없는데 엄청난 큰 타격입니다. 이거 뺏긴 거 진짜 동맹 안 한다니까 자꾸. 동맹 안 한다. 내 부하까지 잡아가 놓고 무슨. 아 이거 하우드는 빼야 되는데 공선을 뺏기더라도. 네 아 뭐야 주태가 유포가 돼갔어? 와 진짜 체포와 등용과 배신이 자꾸 난무한다. 와 등용 잘 안되는데? 자 일단 지금 이거 여포를 데려와서 줘왔다가 공손을 잡히면서 이게 뭐지? 멘붕이 살짝 옵니다. 됐다! 하우돈 나이스! 아씨 진짜 힘들구만. 아 그리고 공손을 잡히네. 어딨어? 우리 공손을 어딨어? 공손을 찾아와야지. 공손을 동생 아닌가?
공동찬? 근데 초반에 어쩔 수가 없는 게 초반에 무조건 둥형 싸움이에요. 인재 빼오기 싸움. 아, 돈 주는 건 받아야지. 와, 뭐야? 그러면서 쳐들어와? 어, 원군을 청해야겠다. 어, 원군 한복 동맹이니까. 아니야, 하우드는 나오지 마. 아니야, 하지 마. 자, 일단은 이제 아니요. 일단 원군이 원이 원상이야. 와, 혼자 왔어? 아, 한복이 이런 양아치를 봤나. 아, 이번에 좀 잘 버텨야 되는데. 일단은 우리는 이제 대장만 잡으면 돼요. 플러스하고 0이 저기 대장이거든요. 대장만 먼저 잡으면 이깁니다. 확실히 유비보다 훨씬 더 어렵다. 근데 스타트가 훨씬 더 어려워요 이게. 일단 우리가 이기겠다. 잘하면 요런 식으로 하면 이길 수 있겠습니다. 대장만 잡으면 되니까. 됐어. 이런 식으로 하면 막을 수 있겠다. 저도 살짝 망할 거라고 이제 걱정했는데, 요 정도면은 괜찮다. 일단 원이라도 잡아야겠다. 원소의 둘째 아들 유비야, 바로 들어와줘. 안 됩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오, 안 도망가네? 만약에 저 이겨가지고 군량미 다 뺏으면 저것도 개이득 이겨도 또. 군량미 다 뺏으면 완전 개이득. 군량미 2만석. 잡어! 원희의 목을 잘랐습니다. 오, 목 잘라버렸네, 그냥. 잘했다. 여포야, 바로 목을 그냥 댕꽁 잘라버렸습니다. 그냥 일단 징병부터 하겠습니다. 병력 지금 돈이 없긴 한데 민충이 완전 바닥이긴 하네 진짜. 근데 일단 1만 정도만 징병해서
여포한테 훈련시키고. 인구가 별로 없네. 9만밖에 없습니다. 9만. 동맹 안 한다고 했지. 한복이랑도 동맹하면 안 되겠다. 이게 민중 안 올리면은 반란 일어나요. 아, 올리긴 올려야 됩니다. 이거 싫든 좋든 민중 올려야 됩니다. 이게 민 뭔데? 원소님 제 삼국을 공동으로 소멸시키자. 잡어 이씨. 요디 여기 치려고. 지금 나 치려고 지금 노리고 있네 유비가. 오케이, 일단 동맹하자. 유비 때문에 안 되겠다. 유비 때문에 동맹 맺었습니다. 안 하려고 했는데. 뭔데? 여포님. 내 부하를 빼가려고. 어린 덥지. 일단 민충부터 좀 올릴게요. 젠 79. 이 정도면 반란이 안 일어나겠지. 공손을 뺏겨갖고 지금 바로 쳐들어오네. 야씨, 27,000이야? 원군 요청. 원소 나 좀 도와줘. 원소 도와줘. 야, 아니 하지마. 관우 아니야 아니야. 여포랑 붙여볼까요 한번? 여포 붙여봐. 해봐. 이기면 이거 무조건 이긴다. 이기면 싸움 끝난다. 제발 여포야, 제발 여포야, 제발. 그렇지. 아, 제발. 그렇지. 뭐야, 나이스. 그거지. 나이스. 간을 잡았다. 그렇지. 잘했다. 아, 잘했다. 봉선아, 잘했다. 그래, 그거야. 됐어. 간은 없으니까 이제 장비만 잡으면 돼요, 이제. 오케이. 나이스. 장비까지 잡아버리면 이제 유비는 이제 진짜 아무것도 없지. 원군 왔어? 원군 끌고 왔네? 오케이, 잘했다. 원군이 와도 내가 줄 수 있는 게 별로 없으니까. 내 빼네. 어차피 내 빼도 상관없어. 감싸면 되니까. 자, 그럼 하우돈이 이제 성체를 지키러 가야지. 오, 돌격한다고? 여포한테? 미쳤네. 뭐라고? 아니, 배신을. 아니, 이건 뭐. 아니, 이건 또 뭐야, 이건 또.
갑자기 배신을 했어? 아니, 이런 경우도 있어? 와, 배신했어. 와, 이거 완전 당했는데? 와, 나 이런 경우 처음 봤는데, 이거? 와, 이런 식으로 뒤통수를 친다고? 아, 괜찮아요. 곽도하고 쟤네들은 별거 아닙니다. 아, 이것들. 공손차 못 잡아서 안 달랐네, 이것들. 일단 유비를 잡아야 돼. 어쨌든 유비만 잡으면 돼요. 일단 유비만 잡으면 됩니다. 나의 목표는 유비. 충분히 유비 잡을 수 있겠다. 왜냐면 여포가 있어가지고 가망이 있습니다. 이거 원군이 배신한 건 또 처음이네. 참 씨. 어이구, 네 명이 달라붙어가지고 빨리 이거 잡아야겠는데. 일단 이대로 하면 충분히 유비 잡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관우는 부하를 만들어가지고 병력 빼야지. 아, 근데 지금 자원이 하나도 없어가지고 그것도 문제인데. 유비의 군량을 좀 뺏어야겠다. 그래야 돌격을 충분히 다 깼다. 오케이, 빨리 끝내야 돼 이거 지금 싸움. 이거 유비를 죽이든지 해야 됩니다. 이거 죽이든지 잡든지 해야 돼. 유비 도망치려네 지금. 야, 잡어. 도망치면 그냥 잡어 그냥. 곽대모 잘났습니다. 다 죽여, 그냥 다 죽여, 그냥 다 없애버려, 없애버려, 없애버려. 그래, 다 없애버려라 그냥. 야, 근데 굴람미가 없어.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굴람미가 말라서 이거
끝나는 게 아닐까 또 그 생각도 좀 들긴 하거든요. 블랙미가 없어요 지금. 밥이 없습니다. 밥이 제발. 아 감사합니다 할머니님. 네 대비됐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일단 장비도 처리를 하긴 해야 되니까. 일단 옆으로 좀 까야겠다. 그냥 돌격해가지고 장비랑은 좀 비빌만 할텐데 지금 공성찬 병력이 얼마 없어가지고 한번 비빌만 하다. 역시 여포네. 와 역시 여포다.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역시 여포다. 장비를 죽이든지 알아서 해라. 내가 살려면은 지금 그런 거 따질 때가 아니야. 장비 도망가나? 도망갔습니다. 장비는 이제 다음 얘 잡아. 이제 조수 잡아. 얘도 잡아. 조수 다시 왔네. 아이고 승부는 네 달을 밀렸습니다. 와 한 달 내내 싸웠습니다 아주. 일단 지금은 이제 3번밖에 없기 때문에 바로 전투로 이어집니다. 이번 달 지나면 이제. 와 그러니까 빡시다. 공성찬 쉽지 않습니다. 한국의 전투를 재개합니다. 잡어에 이게 좁았다 지금. 입이 쫄았습니다 지금. 일로와 조수. 아예 씨를 말려주마 그냥. 입이 도망친 거 보소. 괜찮아요. 하워드 못 들어갑니다. 절대. 절대 못 들어가지, 절대. 도망치려고 조수. 조수에 보고 잘랐습니다. 쫓아라 유비. 쫓아라 유비. 근데 넌 갇혔다. 식량 내놓고 가. 잡어! 유비의 목을 잘랐습니다. 잘했다. 잘했어.
식량 없어서 저거 뺏어야 돼, 저 군량미. 오케이. 관우는 부활하고 유비 숨을 거뒀습니다. 그럼 장비가 그럼 군주인가 하지? 장비가 군주가 됐습니다. 재밌는 상황인데요. 와. 자, 어쨌든 군량미 좀 얻었습니다. 큰일 날 뻔했죠, 진짜. 일단 재편성 좀 해보자. 일단 군주가 병력이 없어서 원래는 저게 얻어야 되는데 놈들이 공격을 해가지고 씨. 일단 훈련 좀 하겠습니다. 훈련도 좀 잘 돼있어야 돼, 이게 버틸려면은. 훈련이 좀 안 돼있어가지고 병력들이. 일단 그래도 유비는 죽었지만 관우를 얻었으니까 됐습니다. 장비는 군주라서 어차피 항복 안하면은 의미가 없긴 한데, 장비는 항복 안할 것 같습니다. 항복 안할 것 같긴 한데 걔네 보냈다가 죽으면 안되니까 내게 안되면 그냥 없애버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그러면서도 렌소베리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렌소베리님 어서오세요. 네, 부장난2입니다. 공선으로도 좀 찾아보긴 해야 되는데. 여기도 그 자연재 있습니다. 옆으로 빼가지 마라. 일단은 말을 줘가지고 일단 배신하지 않도록 잘 잡아놔야겠습니다. 이 웬만한 병력 좀 있는 애들로 좀 대로. 아, 공선을 베기네. 와, 건방지게. 문추하고 알량이 충성도 좀 낮네. 문추가 완전 찬박대우로 봤네. 그래서 내가 잘해줄게. 잘해줄게. 일로와. 잡힐 뻔했어. 장아비가 도겸치게 붙었어? 50? 야, 바로 빼어라. 50이 된다. 바로 빼어라. 그렇지. 바로 빼었습니다. 바로 여기 낚아채야지, 바로. 자, 7월에 쌀 들어오니까 이때 바짝 민충을 좀 올려보겠습니다. 쌀을 일단 걷어야 되니까. 됐다. 이 정도면 배신도 안 일어나고 인구도 적절히 늘어나고 내년에 옆으로 빼가려고 하지?
자, 지금 조심해야 됩니다, 현재. 그치, 군량이 좀 들어왔습니다. 4만. 오케이, 오케이. 요 정도는 들어와야지. 근데 당분간은 공격 안 올 것 같아요. 근데 여기는 올 수도 있어요. 여기는 또 알량 금방 100으로만 들어왔네. 문추라도 좀 빼와야겠다. 문추 일단 문추는 가능성이 있어서 문추 군사 임명하자. 관우 83. 하지만 군사의 말 듣지 않습니다. 왜냐면 83이니까 다 들을 필요는 없습니다. 일단 그리고 군사 재편성 한번 해야 돼요. 그리고 지금 이거 여파한테 일단 밀어주는 게 제일 좋으니까 내놓고 4574. 일단 지금 이제 1월까지 버텨야 되는데 1월까지 버텨서 어떻게든 아 문추가 병력이 100? 100? 자 관우의 말은 들을 필요 없습니다. 83이니까 틀릴 가능성이 높아요. 지금 일단 1월달에 돈을 좀 잘 걷어내야 됩니다. 잘 걷어야 병력을 양성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191년부터 일단 배신자 공손을 와 쉽지 않은데 77이라던 것 같은데 잘 안 넘어오네요. 일단 쌀을 좀 팔까? 아, 쌀 좀 파는 것도 괜찮을 것 같긴 한데 상인이 나올 때까지 일단 뭐 기다려 봐야지. 원소랑 지금 동맹이니까 당분간 공격은 안 해올 것 같습니다. 어휴 충신이네 충신. 문추는 가망이 없다. 일단 쌀을 좀 팔아볼게요. 1만 정도 팔자. 1만. 야 얼마 안되네 돈. 네, 일단 이걸로 개발을 좀 올리겠습니다. 일단 개발 좀 찍어서 일단 1월까지만 버티자. 일단 그래도 위기는 넘겼습니다. 초반에 하마터면은 진짜 멍멍님 말대로 10분만에 망할 뻔했죠. 뭐야 바로 쳐들어와? 뭐? 49,000이라고? 야 이거 막을 수 있어 이거 돼 이거? 야 막을 수 있냐 이거?
요렇게 할게요. 왜냐면 일기토 하나 집어넣어야 돼가지고. 열쇠입니다. 지금 맞아. 열쇠, 열쇠. 자, 1대1 해봐. 뭐야? 누군데? 대장 누군데? 알량인데 쫄았어? 아, 이걸 막을 수 있을까? 이번에 훈련 잘 되긴 했는데. 야, 두 번째 위기다 이거 진짜. 시드탈탈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시드탈탈님 어서 오세요. 일단 관으로 불이나 한번 질러봐야겠다. 일단 약한 애들부터 하나씩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우리한테 여포가 있으니까 잘 활용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누구야 얘는? 신배. 일단 장교도 약하긴 하지. 그렇지, 일단 신변은 어느 정도 끝났고. 일단 돌격을 최대한 많이 활용을 할 생각인데, 지금. 잡았다, 신배. 다음 전풍. 아, 버텨야 되는데 무조건. 버텨라 제발. 전풍 잡았습니다. 아, 이거 못 버티겠는데 이번에는. 나 바꿔.
진짜 여포가 대신 성에 들어왔습니다. 근데 지금 와 이거 아 이번엔 힘들겠는데? 아 회복 안 돼요 여기는. 여기는 그런 거 없습니다 아쉽게도. 쓸 데가 없어요. 요즘은 갈 데가 없어요. 그래야겠는데요? 아, 이거. 이런 첫 번째 실패. 네, 빡시네요. 네,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중국. 자, 다시 가자. 세중국 할게요. 안 되겠다. 아. 자, 다시 해볼게요. 공손천. 멍멍이님이 선택하신 공손천. 해보자. 빌드로 다시 짜봐야겠다, 이거. 할 수 있다. 일단 여포를 데려온 것부터 시작하자 일단. 아 왜 그러냐 이번엔 바로 안 되네. 여포를 일단 얻고 시작을 해야 되는데 이거. 여포가 원소한테 붙었어. 화웅이 조조한테 체포당했어. 화웅보다 나는 여포가 더 좋아. 일단 무조건 여포지. 아, 제발. 아이씨. 아, 이번엔 좀 꼬였습니다. 이번 판. 장합이 다 폈고. 가오도 잡혔어. 컴퓨터들이 막 되게 날카롭네. 일단 잡고 보네 아주 그냥. 아 왜 이렇게 등용이 안 돼.
아 제발. 아 제발. 아 이제 됐다 씨. 병력 하나도 없는 껍데기만 남은 여포. 아 힘들다 진짜. 씨. 야야야야야 씨. 빼가지 마라. 빼가면 진짜 죽는다. 야, 아, 나 저거, 씨. 아니, 씨. 다시 할게요. 와, 씨. 이번에는 등용이 너무 안 됐어요. 저건 다시 해야 돼, 무조건. 못 게임, 저건 못 막아, 저거. 절대 못 막아요, 저건. 와, 공성차 왜 이렇게 어렵냐? 진짜 어렵네, 생각보다. 쉽지 않은데? 진짜로? 절대 만만히 보면 안 되는 군주네요, 공성찬에서. 와, 씨, 빡시네. 일단 바로 가자, 여포. 바로 가자. 아, 나 저, 씨, 동탁, 저, 씨. 들어와, 들어와. 그렇지. 이거지, 이거지. 원래, 시작하자마자 바로 데려와야 돼. 어, 바로 데리고 가야 된다. 그 5천을 빼앗을 수가 있었거든, 여포는. 194년 좋은 어깨전까지 하드코어. 좋은 얻으면 좋긴 합니다, 진짜. 자, 빨리빨리빨리. 말 줄게, 자. 자, 말을 주마. 그리고 재편성 해가지고. 일단 병력을 여포한테 주고. 훈련. 훈련 바로 들어가야 돼요. 왜냐면 공격 언제 올지 몰라서 지금 현재. 아우. 일단은 공손차랑 여포만 병력이 있어도 됩니다. 지금 3천만 더 하자. 3천만 더 해서 일단 지금 동맹은 동맹이야. 안해 너랑. 여기 미드사 하나도 없습니다. 미드사는 아무도 없습니다. 일단 훈련 들어가자. 아까 같은 실수 안하려면은 이제 병력을 맞춰놓고. 오! 와, 태풍이 빗나갔습니다. 2, 2, 6, 4. 오, 태풍이 빗겨나왔어요. 열. 하늘이 돕는구나. 하늘이 날 돕는구나. 완전 아슬아슬. 자, 훈련 그만하라고 할 때까지 하겠습니다. 6월달에는 또 개발 좀 해야겠네. 왜냐면 이제 쌀에 들어오니까. 아 근데 지금 민충이 너무 낮아가지고 민충 올리자. 민충 좀 올리겠습니다. 저기 가라. 동맹 안 한다니까. 훈련 다 됐어요. 자 일단 쌀 좀 주고. 98 7월에 쌀 좀 걷어 보겠습니다. 삼국지 2에서는 진무가 별로 안 좋아요. 자 34,000 조금 들어왔네요. 이제는 보자 남은 걸로. 일단 토지같이 좀 토지같이 올려야 되나? 토지같이 알량 79. 신비 알량도 좋긴 한데. 일단 좀 지켜봐야겠다.
화웅이 잡혔다 원술한테. 요 틈에 한번 이제 꼬셔보자 화웅이. 동맹 안 한다니까. 화웅이 병력 좀 있을 것 같은데 화웅이. 아이 동탁 왜 화웅 좀 데리고 오겠다는데. 아 저이 씨 차이씨. 화웅이 병력 없네. 200에 200. 거진데요? 완전 거진데. 오 8받치네 이번엔. 나한테 안 오고. 이번에 훈련 해놓고 하니까 나한테 안 오나 보네. 데뷔를 해놓으니까 이제 아까처럼 훈련도 안 하고 병력도 준비 안 하고 그러니까 바로 오더니만. 일단 화웅이 데려오도록 하겠습니다. 아 나 저 진짜 동탁. 아 진짜 이것들이 자꾸 못 꼬시게 하네. 쉽지 않습니다. 꼬시게 안 도와주네요. 사람은 늘려야 되는데 지금 일단 둘밖에 없어가지고. 허유가 유배한테 붙었다고? 태사자가 한복에 붙었다고? 아니 야 내놔 내놔해 태사자. 내놔라 내놔라 내놔라. 아이씨 저런 씨. 태사자 85인데? 태사자 빼오려고 했는데 개월의 순경을 체포. 다시 호유가 갔네 원수한테. 빨리 와라 빨리 와라. 아이 저런 지. IM 실내 AU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IM 실내님 어서오세요. 85라 좀 쉽지가 않네 저게. 이번엔 개발 좀 올릴게요. 다음 달에 금 들어오니까. 이때 요때는 이제 개발 좀 해주고. 동맹 안 한다. 아 조조 오케이 오케이 조조랑 간다. 6번 공동호 진공해서 소멸시키자. 어 그래 알았어 알았어 오케이 오케이. 이렇게 해놓고 나는 그냥 공격 갔다가 그냥 나오면 돼요. 그냥 퇴각하면 돼. 그럼 나는 이제 신뢰를 얻는 거예요. 이제 신인도 그런 용도로 1400 정도 돌았네. 금 얼마 안 돌아왔긴 했어요. 지금 현재로서는 태사자든 장합이든 데려와야 되긴 해야 되는데. 아이씨 한복이. 내놔라 내놔라. 사람이 좀 늘어나야 되는데 사람이 안 늘어나네 지금. 그러니까요. 아, 자꾸 도파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도파님 어서 오세요.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태사자 들어왔고 60. 반갑다. 일단 한참 버텨야 됩니다. 군사 임명 태사자? 그는 군사한테 될 수 없습니다. 왜 지랄이 낮아가지고요. 괜찮아 괜찮아 좋아. 태사자 알았어. 도파님 에드벌룬 10개 감사합니다. 아유 도파님 10개 에드벌룬 감사합니다.
잠깐만. 이제 내 친김에 장학까지 꼬셔버려? 꼬셔버려, 꼬셔버려? 장합도 데려오자. 한번 가보자, 잉. 어우씨, 메뚜기. 나 이거 너무 무서워요. 이 메뚜기랑 역병이 제일 무서워. 이거 지금 동시에 뜨는 거. 이게 땅이 넓어지면은 진짜 소름 끼치게 무섭습니다. 저 걸릴까봐 내가. 난 걸리기 싫어요, 저거. 뭔데? 태사자님? 어딜, 씨. 잡아야지. 어딜 감히 그냥. 장아 빼와야지. 어디 내통하게 하려고. 어린도 없다. 96이야? 이제 안 통해. 포기해라. 96이다. 안 통한다, 이제. 조홍이 여기 왜 있어? 쟤 매복 아니냐? 조홍이 저기 왜 있지? 하우운이 동태하게 잡혔다. 우본이. 조왕이 원수한테 잡혔다. 조왕 근데 별로 안 좋아요. 근데 병력이 있는지가 좀 중요해. 조왕이한테 병력이 얼마나 있는지. 아유, 하나도 없네. 집부도 없네. 소시당 우번 땡겨요. 우번 군사로 쓸 수가 있거든. 군사용으로 우번 지금 나한테는 절실합니다. 군사가 없어가지고. 아, 안 되네. 이번에 말 포상 한번 해줘야겠는데? 다시 해보자. 다시. 우번이. 우번이 가자, 우번이 가자. 군사. 군사로 와라. 아, 젠장, 씨. 이게 군사가 없어서 더 그럴 수도 있습니다. 매력이 그렇게 막 부족한 건 아닌 것 같긴 한데. 알았어. 빨리 가기나 해라. 갈게. 아, 봐봐. 내가 안 되면 딴 놈이 데려가, 저렇게. 어? 컴퓨터도 데려간다고. 아, 저런 거 놓치면 안 되는데. 지금 몇 시지? 83. 지력이 그래도 80인데. 그냥 저는 일단 장합을 노릴게요. 건방진 장합. 건방진 장합. 내 수화로 만들어주마. 내 수화가 되거라. 될 때까지 찌른다. 될 때까지 찌르겠습니다. 될 때까지 찔러보는 거예요. 때 몇인지 보자. 충성도 90, 87이면 가능성이 있거든요. 아, 잡힐 뻔했다. 아씨. 안되겠다. 일단은 추위를 지켜보자. 문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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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빙 빼어라. 문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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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바로. 바톤 터치. 가와라. 가와라. 문빙 가와라. 바로 나한테 바로 넘어와야지. 빨리. 아이씨, 왜 안 넘어와. 바톤 터치 해야지. 44인데. 동맹 안 한다고요. 문빙 빼와야지. 80대니까 빼와야 되지. 될 때까지 한번 찔러보겠습니다.
와, 끈질기네. 응? 오케이, 됐습니다. 문빙. 문빙, 그, 70. 와, 빡시다. 노라방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노라방님, 어서 오세요. 조홍이 한번 빼볼까, 저기? 6번에는 조홍. 알량이 한 번부터 붙었다고? 야, 알량, 가와. 갖고 와. 알량 들고 와. 알랑이 움직였어요. 어, 키 나이스. 오, 나이스, 나이스. 그렇지, 그렇지. 이 병력 1만 개이득. 1만 개이득. 나이스. 1만 개이득. 내 나라. 오케이, 오케이. 좋았어, 좋았어. 오, 좋았어, 나이스. 어, 공짜로 병력 1만까지 얻었어. 좋아. 후선이 동탄에 체포당했다. 필요 없어, 후선이는. 자, 말을 주마. 충성을 다해라. 이번 달은 개발 좀 하겠습니다, 이제. 그리고 훈련 돌리고. 훈련은 끝. 어, 알았어, 알았어. 가긴 하세요. 도매 안 합니다. 자, 그럼 이제 2000가량 쌓였고, 인구도 많이 늘어났습니다, 이제. 자, 일단 민촌 좀 올릴게요. 자, 이제 내정 좀 다지도록 하겠습니다. 민충은 이제 충분히 올렸고, 허유 데리고 가자, 허유. 허유. 나이스, 허유. 블루돈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블루님, 어서오세요. 아, 허유 군상 안 돼? 아, 지뢰기 모자라서 안 되나 보네. 어, 안 되네. 알량 빼갈라고? 야. 아, 진짜. 그러기냐? 아, 안 되지. 내가 어렵게 빼왔는데, 알량을 줄수 없지. 찾아와, 다시. 그래, 다시 찾아와. 어딜 빼가려고, 어딜, 어? 어딜 빼가려고. 이제 토지가치 좀 올릴게요, 쟨. 언제 갈 건데, 그래서. 6번 가자 해놓고 왜안 가니? 가야지. 왜갈거 아니냐. 이제 다음 호유. 자, 이 남은 돈으로 열심히 토지 가치를 좀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조조의 군사들은 아주 충성심이 대단합니다. 장수들이 충성심이 아주 대단해요. 원소 보소 세력이 엄청나게 크구만. 네, 원소가 좀 새로 커요, 지금. 병력 많고.
네, 지금 조조랑 이제 맞붙기 써가지고. 토지같이 80대 진입했다, 드디어. 와, 빡시다. 이제 분위기 슬슬 이제 늘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제 병력을 이제 양병을 준비해야지. 8번 내려갔다, 16번으로 도겸. 33,000. 원소가 더 크게 해도선 안 됩니다. 그렇지, 원소가 너무 크면 안 돼. 아이고, 군량 많이 뜯어갔다. 4만이나 뜯어갔네. 도겸 부자네요. 4만 뜯어간 거 보니까. 여포 빼갈라고? 어림도 없다. 우리 여포, 나 그렇게 쉽게 안 버립니다. 아, 다 떨어졌구나. 이게 100으로 해도 시간 지나면 조금씩 떨어져요, 이게. 충성도가. 그래서 계속 조금씩 올려줘야 돼, 계속. 토지같이 91. 이제는 걷어들이는 게 좀 많아질 겁니다, 여러분들. 이제 일단 8,000 정도 알량까지 이렇게 하고 병력 4만이죠, 이제. 곽도가 조조한테 붙었다. 곽도 이전 체포됐다. 2에서는 이전 별로 안 좋아요. 이전 쓰레기입니다. 이전 악진 완전 쓰레기로 납니다. 그래서 어이구 저런 씨. 조은 아직 안 나왔어요. 아직 없습니다. 12번 장안. 쉽게 안 털리지, 동탁. 그렇지. 동탁 그렇게 쉽게 안 털린다. 장료도 저기 있을 텐데, 동탁한테. 와, 군량 이제 10만까지. 많이 모았네요, 이제. 97. 100, 그렇지. 민춘 96, 됐다. 요 정도면 내정 할 거 다 했다, 이제. 진짜. 이날에 군사가 없습니다. 아, 군사에서 체거될 수가 있구나. 어차피 지금 돈이 없어가지고. 내박의 동탁한테 체포됐다. 문츠가 조조한테 붙었습니다. 문츠 빼와야지, 가서. 뭔데? 퇴사자, 이씨. 한복 손 좀 봐야겠네, 이거. 안 되겠네. 또 뭔데? 원손,
동맹을 체결. 아, 이거 허락해야지, 이건. 이런 거 뺏으면 안 돼. 나한테 직접적으로 피해가는 게 아니면은 그냥 넘어가야 됩니다. 아, 훈련 돌려야 되지? 96이네. 자, 훈련도 끝났고 이제 이럴 때까지 기다려 봅시다. 일단 돈 들어와야 되니까 일단 돈이 무사히 돌아와야 돼요. 금이. 그리고 이제 무기를 이제 무장을 해야 되니까 무기까지 무장 갖춰줘야 그때서 진짜 이제 강한 부대가 됩니다. 어? 좋은! 여기 있네? 응? 아니, 154년 나온다길래 그냥 했는데 스택하니까 바로 나오는데? 군사임명 해야지. 좋은 85요. 네, 바로 나왔습니다. 오, 효과가 없습니다. 일단 잠깐만. 아,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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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191년인지 190년인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191년 나오네요. 1년 뒤에 나오는 거 맞네요. 일단 191년. 이건 확실히 맞는 것 같아요. 그러네요. 노라방님, 노라방님 말이 맞네. 제가 스택을 안 한 것 같습니다. 네, 노라방님 말이 맞습니다. 자, 이제 다음 턴에 이제 금 들어옵니다. 이제 일단 돈이 들어와야 됩니다. 야, 빼가지 마. 나 지금 돈 없어. 지금 돈 없어갖고 지금 조은한테 지금 돈 못 주겠거든요. 지금 빼가려고 그러네, 지금 놈들이. 오씨, 뭔데 이 새끼가 그냥 돈 100에 뺏어가려고. 자, 돈 들어왔습니다. 돈 많이 들어왔다, 이제. 오, 확실히 많이 들어왔다. 오케이, 오케이. 예, 네, 돈이 없어가지고. 자, 이 정도 일단 이렇게 유지를 하면서. 이제 5만 정도 만들었으니까 이제 공격을 이제 타겟을 이제 정해 봅시다. 이제 공격을 한번 가긴 가야 되거든요. 일단은 제가 봤을 때는 제일 만만한 데가 일단은 한복이 제일 만만해 보이긴 하거든요. 아니면 이제 유비를 쳐도 되긴 하는데 냉포가 원석에 체포됐다. 마이컴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마이컴님 어서오세요. 마이컨이 삼국지 2랑 3 고인물이시죠. 동맹하자고? 안한다니까 자꾸 그러네. 7번 먹고 10번 또 와리가리해서 옥새 먹으면은 장수도 충성 안 떨어진다. 7번 10번 먹고 와리가리. 아, 그 랜덤을 한다고 했죠? 10번 갔을 때 옥새 나오는 거. 맞아 맞아. 그럼 신인도가 바로 100으로 올라간 거죠?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이 정도 통일 금방.
지금은 라인이 갖춰졌는데 아까는 망했어요. 아까 한번 망했었습니다. 진짜 개털려가지고 자만하다가 개털렸었습니다. 어, 태명 하디슈네요. 간만에. 자, 일단은 저기 보자. 일단은 이제 어디를 먼저 노릴지 볼게요. 유비는 광어 장비만 잡으면 되긴 하는데, 여기는 한복 장아비를 배신시키면 한복이 제일 쉬운데. 어, 진짜 한수억이 왜 있어? 한수? 응, 한수억이 왜 있니? 응? 한수 갖고 와. 그렇지. 한수억이 왜 있냐. 장아비 빼와라. 장아비 빼와. 장아비 전장 대신 걸고 가세요. 아, 그렇게 해도 되겠구나. 전장에서 배신하게 만들고. 84이면 전장 배신 잘 안 된다. 허윤님, 이때, 놀 와, 이씨, 도겸. 어. 내 부하거든요? 어! 나이스! 나이스! 오, 낙치 1만 있어? 야, 낙치 1만 게이드. 고맙다. 6만이네 병력. 이제 병력 6만 정도 좋았어. 문빙이 너 가져라. 이거 기 좋았어. 일로와 이 건방진 새끼. 아, 공짜로 병력을 또 얻었네요. 좋아. 문츠 성기한테 붙었어? 아싸, 각이나 해라. 6번 오히려 털리는데? 이젠 나 쉽게 못 쳐요. 이제 진짜 쉽게 못 칩니다 쟤네들. 한복이 장암만 빼오면은 이제 갈 수 있을 것 같고. 왜냐면 지금 사방에 적이 많으니까 역으로 털릴까봐 좀 약간 걱정되긴 하거든요. 문추가 근데 눈치도 좀 그래. 어? 85인데? 아유 이씨, 한복이 안 돼. 또 너무 멀다. 어. 가고 싶은데 너무 멀어서 힘드네요. 안 되겠다. 너무 멀다. 아, 훈련 끝났지? 일단 무기 좀 사겠습니다. 이제 장갑을 빼오는 게 더 나아요. 그러니까요. 일단 무기 좀 사주겠습니다. 이거 무기도 좀 사줘야 돼. 무기가 없으면은 제대로 힘을 못 쓰니까. 아, 일단은 가을에 군람이 들어오고 나서 가을쯤에 공격을 하면 되겠다. 한복을 치던지 해가지고. 바꾸시면 재미없는데. 그래도 그런 재미로 하는 거죠. 어, 장화비 치기 안 오는데 근데. 나이스. 어, 나이스, 나이스. 병력 일단 빼고. 어,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자, 일단은 이제 돈이 없거든요? 지금 가도 되겠다, 여러분들. 지금 가도 될것 같은데?
가자! 유비부터 할게요. 유비. 유비. 잠깐만. 충성도 보고 가자. 9895. 9895. 잠깐만. 태사자랑. 태사자랑. 95. 태사자. 존, 여포, 이렇게 셋이, 세 명? 문빈까지? 여포, 태사자, 존, 알량? 요렇게 가자, 그럼. 돈 없습니다. 자, 유비 끝내러 가자. 관우. 자, 누가 한번 해볼 거야, 누가. 뭐, 여포 지멋대로 한다고? 이기면 괜찮아. 이기면 개이득입니다. 이기면 개이득. 야, 야, 왜 그래, 왜 그래, 왜 그래. 이기면 돼, 이기면 돼. 아까 이겼잖아. 아까 이겼잖아, 아까 이겼잖아, 아까 이겼잖아. 이번엔 왜 이래? 이겨! 와, 이거 뭐야. 무승부네. 아. 쟤 배반 쓴다, 유비. 자, 우리는 유비만 때리면 돼요. 유비만. 자, 유비 하나만. 맞아, 맞아. 어? 야! 아니, 저런 씨! 아, 여포 배신했어. 아, 뭐냐, 진짜. 야, 이건 진짜 아니다. 괜찮아. 유비 잡으면 돼. 괜찮아, 유비 잡으면 된다. 아, 여포, 이씨. 아, 저 배신자 아이콘, 저 여포. 유비 잡으면 된다. 괜찮아요. 역시 키 큰 놈이 쟁을 잘하네. 아. 그건 맞네요, 진짜. 아, 진짜. 배신 그만해라! 그만해! 배신 그만해, 이제! 내가 먼저 입에 잡으면 돼. 괜찮아. 자, 어쨌든 내가 먼저 잡으면 돼요. 돌격 한번 해야겠는데? 안 되겠다. 돌격 한번 하자. 좀 까, 좀 까. 좀 까보자. 안 되겠다. 차이를 좀 둬야겠어. 오, 이거 봐라, 이거 봐라. 불 질렀네요. 괜찮아, 유비를 먼저 잡으면 돼. 그러면 돼요. 누가, 내가 먼저 유비를 잡으면 된다.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이게 얼마 안 남았어. 잡어, 씨, 유비.
유면 잡으면 돼. 와, 불 엄청 지르네. 자, 다른 애들 건들 필요 없어요. 무조건 유비만 때리면 돼요, 그냥. 또 배반 쓰려고 유비야? 어린도 없어. 어이구, 이제 급하는가 보네. 잡어, 유비. 자, 됐어. 거의 끝났습니다. 거의 끝났어. 거의 끝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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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승부 봤습니다. 베라 킹프리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베라 킹프리님 어서 오세요. 잡어. 죽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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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여. 끝났다. 나이스. 이겼다. 야, 여포 배신자. 어, 여포 배신하고 식겁했네. 아유, 감사합니다. 킴프리님. 감사합니다. 싹 벌어 할게요. 간호, 장비, 배신자 같이 다시 등용하고. 네, 고맙습니다. 유비일 쪽 멸망했습니다. 자, 이제 유비 갖고 있던 금과 군량, 막대한 자원 확보까지. 자, 상황이 나쁘지 않습니다, 지금. 괜찮네요. 도파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여기 지금 돈이 없어요. 일단 동맹? 아니, 안 한다니까. 자, 여기 좀 옮겨야겠습니다. 아, 이 배신자들 진짜. 일단은 관우 한 명 옮기자. 일단은 돈 일단 한 2,500 군량미 한 10만 나르고. 100을 찍어도 여포는 배신하더라고요. 여포는 배신한 게 맞아요. 맞긴 맞아. 잘 배신하더라고요, 여포는. 그래서 마이커님이 크게 쓸 수가 없다, 그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100이, 100인데도 배신하니까. 그거는 맞는 것 같아요, 진짜. 배신 너무 잘합니다. 일단 이 정도만 하고. 여포는 짱박 키는 게 가장 좋음. 남이 쓰지, 이게 뭐. 아, 그냥 수비용도로만 쓰고, 공격용 쓰지 말고 수비만 하면 되잖아, 그죠? 수비할 때는 배신 잘 하는데, 공격할 때 배신 잘 하는 것 같은데. 그죠? 수비용도로만 써야겠다. 여포는. 그게 맞는 것 같기도 하네요. 배신 잘하는 놈들 몇 있음. 맞아요, 맞아. 보자. 태사자 감 장압 감령도 배신 잘해요.
1 보자. 1기 3 4 1800 100 안되면 그냥 넘어가요. 그래요? 아, 훈련은 할 필요 없구나. 토지 가치 좀 올려보자. 안 되나? 다음 목표는 항복입니다. 서서? 서원직? 우리 원직이 서서 빼와야지. 서서 서서는 못 참지. 맞아요. 서서 나이스. 군사 임명하자. 서서 군사 96입니다 지력. 이거는 당연히 바꿔줘야지. 7번이요? 7번은 한복이요. 한복. 캐즈릭즈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어서오세요. 네, 한복입니다. 미방 우리 한복이 아니 우리 한수도 불만 많으니까 좀 올려주자. 그 다음에 알령 주고 이제 토지같이 올려가지고 이제 자원을 좀 더 많이 확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마이커님이 삼국지 2랑 3를 제일 잘하신 거죠? 다른 시리즈보다. 와, 장합비도 좀 낮네. 충성도. 약간 수송 좀 해볼까? 일단 돈 1000원 날라주고. 6까지는 이제 실력이 있으신 거네요, 게임. 멍멍님 삼국지 어디 쓰지까지 해보셨어요? 79. 게임, 베커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베커님 리아요. 관우가 항복에 보아 무슨 말을 밀담? 얼굴 가리니까 살짝 옮겨야겠다. 오케이 오케이. 우리 공손찬 얼굴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손찬이 얼굴 보고 싶은데 못 보신 분도 계실 것 같아서 옮겼습니다.
그냥 줘라 그냥. 피스제이 뮤직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뮤직님 어서오세요. 이제 다음 달이면 이제 자원 들어옵니다 이제. 다음 목표는 한복이에요. 193년 한복을 치겠습니다 이제. 4번 땅 좀 안정시키고. 저렇게 내정을 안 하면 저게 반란이 일어나야지 저게. 뭔데? 한수님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이리 와 반복. 요 와. 어디 빼가려고 한수를 그냥. 이런 건 바로 잡아줘야 됩니다. 바로 잡아줘야 돼. 1만 군사 감사. 그러네. 1만 군사 감사. 맞네. 보자. 반봉이 빼가지고 서서한테 줘야겠다. 재편성 해가지고. 아니면은 서서 말고 공손으로 주겠다. 야, 땡큐네. 땡큐다 진짜로. 자, 무기 좀 사겠습니다. 이제 무기 사야 돼요. 1만 진짜 핵 이득입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완전 게이드. 자, 그럼 4번에서 7번으로 가자. 그게 제일 편할 것 같아 지금. 수비할 병력 조금 남겨놓고 나머지는 이제 한복을 이제 치도록 하겠습니다. 아군끼리 공동이 안 돼요. 이게 3부터는 공동이 되는데 동탁이 돈 바친다고? 2까지는 안 돼요. 아군끼리 연합이 안 돼가지고 그것만 있으면 좀 편했을 텐데 그게 없어서 조금 아쉽긴 합니다. 관우랑 여포랑 바꾸자. 관우를 보내버리고 관우 보내버리고 여포를 일로 보내버려. 배신자 여포 일로 보내버려. 오케이. 자, 이제 장비도 이제 병력 충원해주자. 오케이. 장비도 병력 줘야지. 장비 왕따시키면 안 되니까. 도매 안 해요. 원본처씨 안 합니다. 돈 바치네 계속. 공탁이 나의 미세에 쫄았나 보네요. 돈 바치는 거 보니까. 아, 반봉 들어가. 들어가 괜찮아. 필요 없어. 1만 주고 그냥 보내버렸어요. 상관없다. 자, 일단 이거 수송 좀 해야겠습니다. 일단은 군량미 좀 주고. 동탁 여포 들어가려고 하는 건데. 아, 여포 빼가려고. 아,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니. 막아야지. 자, 훈련 끝났습니다 이제. 여기 이제 무기 좀 사고. 오케이. 훈련.
뭐 한복 치네? 야, 한복 내 거야. 안 되지, 안 되지. 그치, 안 되지. 내가 먹어야 되는데, 한복. 안 되지, 안 되지. 아, 내가 한복 먹을 테니까 넌 가만히 있어라. 뭐, 이건가요? 동타 죽었어? 왜 깝쳤어? 그러니까, 동타가. 동민이 딜이었습니다. 아, 왜 깝쳤어? 그러니까. 깝치다가 목이 달렸습니다. 한복한테. 동중형, 예, 데드입니다. 와, 씨. 순욱이? 순욱 체포. 아, 이거 못 참지. 순욱이 못 참지. 화웅 마동한테 갔어? 순욱이 못 참지. 서서는 뭐야? 서서도 정확하지 않네. 그냥 보내, 보내, 보내. 그냥 보내. 그렇지, 순욱이. 순욱이랑 서서랑 지러 차이가 얼마야? 순욱이 돈 없네. 97. 뺏겼습니다. 군사 1 차이로 돈 없네. 더 높은 사람 장땡이지. 달빛찌개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남의 좋은 관우 태사자. 지금 얼마 남았지? 여기 7번. 오케이, 15,000원이네 가자. 자, 좋은 관우 태사자 이렇게 하겠습니다.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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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진공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달빛찌개님 고맙습니다. 자, 가자! 한복! 내가 간다! 야, 뭐야? 얘 자원 왜 하나도 없어? 아니, 돈, 분량 하나도 없어. 원근 안 왔네. 어휴, 불쌍하다. 어떡하냐. 원근 아까 끌고 오더니만 이번에는 그냥 빈손으로 왔네. 쫄은 게지. 조조도 몸을 사리는 거지. 동탁의 목숨 걸고 동력을 줄어줬습니다. 맞아요. 저는 아주 손쉽게 끝내겠네요. 진짜. 네. 아주 손쉽게. 항복해라. 그것만 살 길이다. 아, 개웃기다 진짜 게임. 간만에. 역시 2가 이런 맛이 있어요. 고전판이 이게 은근히 재밌어요. 이게 재미있는 소가 은근히 많더라고요. 이게 그래픽은 꾸져도 이게. 이거 봐라. 아니, 건방지게 돌격을 해? 신평 따위가? 감히 자룡한테 돌격을 넣어? 그러니까요, 건방지네. 빨리 죽으려고 환장했네. 이거 와, 너 그냥 죽어. 그냥 죽어, 그냥 죽어. 오, 목 안 잘랐습니다. 목 안 잘랐어. 목 잘랐는데 살았어요. 엄청난 팩이죠. 끝. 한복을 잡았습니다. 동탁이 패놓은 한복을 아주 쉽게 정리했네요. 그러게요. 조은은 안 자르더라고 보니까. 잘 가라.
난 목을 벨 거다. 대신 신평은 부하로 삼았습니다. 사람이 늘려야 되니까. 삼복 일족은 멸망하였습니다. 좋은 관우 이런 애들은 머리가 70 이상이 되어서 그런지 머리 잘 안 자름. 아, 지력이라는 건 있나봐요 확실히. 자, 이렇게 한복이 다스리던 기주, 기주가 이제 업성이죠. 업성을 차지한 거죠 현재. 3에서는 7번이 업성이죠? 대도시 업. 인구가 별로 없네 근데 기준데. 그래도 나름 기준데 말이지. 자, 우리 이제 공손찬의 참모는 순욱입니다. 일단 수비를 일단 공손호라고 여포랑 시키고 나머지는 출진 쪽으로 좀 써야겠다. 그렇게 해야겠다. 와, 돈 하나도 없어. 와, 여기 진짜 하나도 없습니다. 여포한테 배신의 상.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쟤는 여포는 그냥 군주 밑에서 수비 용도로 써야지. 그래, 배신 안 하지. 원소부터 흡수할까요? 그것도 괜찮을 것 같긴 하네요. 장수 빼와야겠다, 가서. 동맹 안 한다니까? 원소 다음 너 차례야 이제. 한쪽을 싹 없애야지. 적을 딱 없애고 중원으로 딱 나가야지. 나이스. 자, 보자. 심령이는 뭐냐, 심령. 내가 코자르니 심용. 장수가 무력이 75, 중간급이네. 일단은 보자. 일단 병력은 빼도록 하겠습니다. 에드릭스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에드릭스님 어서 오세요. 애들 일단 충성도 좀 관리 좀 해야 되니까. 일단 이렇게 하고 저기 문빙도 이제 전선 내보내겠다 이제. 군람이 좀 챙겨서. 자, 다음 달에 쌀 들어오니까 개발 좀 하겠습니다. 일단 장비랑 알량 저기 4번 지키러 하면서 7번에서 이제 또 진군을 해야겠다. 6번 가가지고 6번이 본거지니까. 순옥님 어디 내 분사를. 동맹 안합니다. 순옥이 내 군사인데 어디 빼갈라고. 오, 마도 움직인다. 13번 못 나오네.
아이템부터요? 아, 7번, 10번 이렇게 해가지고, 그 옥새 빼는 거? 잠깐만. 그러니까 15 먹고 힘좀 키우지, 15를 안 먹어요. 그러니까 안 먹어요. 야, 87만 인구 많다. 여기 그래, 여기를 빼와야 돼. 여기를 장료, 야, 장료 빼오자. 그치, 맞다 맞다. 동탁 죽어갖고 초능력 떨어졌지. 지금이 기회다. 장료, 오케이, 장료 빼오는 대로 빨리빨리 빼와야지. 이유. 자, 또 빼올 만한 애는 또 볼게요. 가오는, 가오? 가오 빼올 수 있을 것 같은데? 동탁이 죽었으니까. 아우, 가오는 또 쉽게 안 변하네. 어우, 안 되네. 제법인데? 가오가 98인가 그럴 거예요, 여기서. 제가 알기로는 98이었던 것 같은데? 볼까요, 한번? 95네? 아, 순흙이 더 높네요. 순흙이 승. 순흙이 압승. 아이고, 저런. 100원 줘야 되는데 10원 넣었어. 황한이 동맹에게 체포됐다. 뭔데? 포시님? 어허. 이런 건 보내줘야 돼요. 나한테 피해가는 게 아니면 웬만하면 보내줘야 돼. 신인도 깎으면 안 돼가지고. 수목보다 높은 애가 사마이랑 주유랑 제갈량 정도. 그런 것 같습니다. 곽가도, 곽가가 98인가, 그러면? 곽가가 98이었나? 곽봉요. 화웅이 동명한테 체포됐다. 야, 화웅이 저 불쌍하다 쟤. 화웅이 쟤 불쌍해요. 야, 너 일로 와라 그냥. 내가 너 구제해줄게. 불쌍한 녀석 같으니 뭐 맨날 이렇게 끌려댕기냐. 내가 구제해줄게. 일로 와. 아, 화웅이 데리고 왔습니다. 네. 와, 씨. 이제 관리, 잠깐만. 관리 파견을. 일단 충성만 좀 올리면은. 화왕이 91이네, 일단. 일단 추후에 변경하자, 저거. 자, 일단 7번에다 돈좀 보내줄게요. 800원 보내. 쓸일 없으니까 지금. 그래도 장비를 저기다 썩히게 좀 아깝긴 하거든요. 장비를 좀 써야 되니까 활용 좀 하자, 장비.
보자. 가오 다시 한번 또 시도해볼까? 됐다. 오케이, 오케이. 아, 근데 5번 땅 근데 너무 안 좋은데, 땅 근데 이거? 굉장히 심각한데? 어. 너무 심각합니다. 이렇게 한 다음에, 임명, 태수. 한 수로 천사 주고. 받을 거야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이렇게 한 다음에, 나머지 이제 옮기자. 이제 전선 이제 옮기겠습니다. 5번은 버리시고, 10번 공격하고, 5번 버리자, 진짜. 네, 천사님 감사합니다. 네, 오랜만에 또 오셔서 또 축하해 주시고 고맙습니다. 그리고 10번에서 계속 공격받다가 공격했다가 이렇게 하시면 아이템 받을 수도 있어요. 옥새 7번에 직결해 가지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래. 아냐, 아냐. 한수한테 넘기고, 이거 혼자 있으면 되지, 여기. 버려요. 일단 버려. 버려. 동민님, 통과 허락해야지. 이건 보내주고. 나한테 해가 되는 게 아니면은 그냥 해야 되니까. 동맹은 거부하고. 아, 7번 공격하려고 동맹 미는 건데. 아, 원소랑. 아, 오케이, 알겠습니다. 아, 무슨 말인지 알았어요. 근데 괜찮은 게 상관없어요. 어차피 여기 얘도 좀 많아가지고. 까보면은 바로 그냥 들이치면 됩니다, 그냥. 나 무기 좀 사주도록 하겠습니다. 장수까지 사주자. 장수 75니까 낙치가 74. 너도 사줄게. 일단 어차피 이제 땅이 많아지면 이제 사람이 많이 필요해서 많이 가야 되긴 할 겁니다. 일단 수비는 공손천, 공손을 여포 요정도만 하고 장합이는 너무 과하게. 내려가. 이제 양을 좀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88,000까지 모였거든요. 자, 일단 병력을 재편성 좀 해야 될것 같습니다. 화원 및 가원은 빼야지. 쟤네들 병력 있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코스크프사십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이제 일단 10번 이제 출준비 하면 되겠다. 거의 9만 정도 지금 되네요. 옥새를 얻어야 되니까, 옥새를 얻어야 이제 충성도가 안 떨어지니까 좀 게임하기 편하겠죠, 이제는. 진짜 옥새가 중요한 것 같아요, 진짜로. 옥새. 그 쓰리노시 옥새 어떻게 왔나요, 혹시? 마이커님.
나 3 옥새 본 적이 거의 없는 것 같은데. 그 다음에 장룡 황후. 너도 내려가. 장룡 황후 내려가라. 얘네도 내려 보내겠다. 잠깐만. 처음엔 아마도 낙양에서 찾기 누르면 나오기도 하고. 네, 5번 버땅입니다 현재. 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형님 10만 충분히 모였다 이제. 무기는 다 샀고요. 이제 10번으로 갈 준비 다 됐습니다. 돈 없네. 30이면 충분하지. 또 다시 간다. 13번. 오, 먹었네. 영토 하나 확장했습니다. 마등 드디어. 뭐야, 화음 배신했어? 괜찮아요. 병력 빼고 갔기 때문에 상관없어요. 가도 잘 가라 그래. 괜찮아, 잘 가라. 와, 10번 보자. 10번 보자. 41,900 병력들이 형편없이 약하네. 한번 가보자. 가보자.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가자. 이 정도면 그냥 가도 되겠다. 힘싸움으로 가도 되겠습니다. 관우 태사자 장비 알량 잔류. 장료입니다. 또 지 맘대로 또 주창. 아, 주창 여기 빼올라고 했었는데 결국 싸우네? 87대 91인가? 90? 주창이 만약에 알량 이기면 무려 올라가죠? 그런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이상 주창이를 키운 방법이긴 하겠다. 잠깐만 진짜. 아이 설마.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도 지는 거 싫어가지고. 그래도 지는 거 싫습니다. 무력을 그냥 펌핑 시킬 뻔했네 주창이. 게임 어려워지게. 어차피 지금 돈이 없으니까 뭐 배신하기도 쉽지 않고요. 그러면은 10번 만약에 안 나오면은 버렸을 때 상대 그냥 빈 땅인데도 그냥 이렇게 왔다 갔다만 해도 그 옥새가 나오나요? 적이랑 꼭 안 싸워도. 아, 무조건 싸워야 돼요? 아, 알겠습니다. 일단 뺐다가 옥사 안 넣으면 뺐다가 다시 버리고 놈들이 또 먹으면 그때 또 쳐야겠구나. 아, 그러니까
우리 편 그냥 지키고만 있어도 되는 거야 그냥? 근데 만약에 제가 털리면은 아 컴퓨터가 바로바로 땅을 먹어야 되니까 일단 컴퓨터 땅을 먹게 만든 다음에 계속 내가 다시 와가지고 함락시키는 식으로 계속 해야 된다는 거죠. 내가 뺏어야지 옥새가 나오니까. 아 무슨 말인지 알았습니다. 이전 어디 가냐. 이런 조무레기들은 그냥 들고 가면 되죠. 조무레기들 뭐 의지할 필요 있나? 지무 여기서는 별거 아닙니다. 장비한테 완전 개털리고 있죠 지금. 장형 도망갔네요. 어 주창 용감한데. 용감하다 주창아. 너 누구야? 왕수? 조심해라. 장비는 목 자른다. 잡았어 주창. 주창은 아껴갖고 일부러 죽이지 않았습니다. 포로를 또 잡으려고. 왕수 결국 도망쳤습니다. 진무 조심해라. 목 잘린다. 오 안 죽었네 진무. 내박이 불을 지르다니. 번조 잡았습니다. 그러게요. 어이구 뭐야 이거. 불 그만 좀 질러라. 내박아 어차피 넌 갇혔다. 일제 갑니다. 비 오고요. 오 도망갔네. 운 좋았네. 이전이 일단은 부하로 만들겠습니다. 사람 없으니까. 옥새 나와라 제발. 대교? 옥새가 아니고 대교가 나왔다고? 어허 군주의 매력을 좀 올려주자. 옥새가 아니고 일단은 그냥 가야겠네요. 오케이 그냥 가겠습니다. 저기는 수평 안에 대교. 그러니까 손책 안에가 전리품이야 전리품. 아 알겠습니다.
자, 나한테 동맹 시도가 안 되니까. 아, 이거는 이제 도와줘야지, 이거는. 요런 건 도와줘야 돼요. 요럴 때 이제 신임을 보여줘야지. 동맹 하자는 놈들이 동맹 안 하면 바로 쳐들어옴. 다섯 명 보내세요. 아, 맞다. 다섯 명 보냈는데, 맞다. 한명더 보냈네. 맞다. 이게, 인원수 따라서 그 다르잖아요. 맞다. 인원수 따라서 신인도 올라가는 게 다른데. 맞아. 깜빡했다, 그거. 아는 지 오래돼가지고. 깜빡했습니다. 야, 도망가지 마. 버텨. 형이 가니까. 원군. 형이 왔다. 힘내라. 맞아. 맞아요. 깜빡 잊어버렸습니다. 원소랑은 이게 친하게 지낼 수가 없어. 얘는 누군데 이렇게 허약하냐? 진우님의 문간 질란 잡혔습니다. 조조야, 잘 버텨라. 조조는 근데 스탯이 좋아서 잘 버틸 거예요. 능력치가 사기니까. 어디 가냐, 진우나. 이미 싸움은 끝났다, 이제. 냉포는 뭐 그냥 불끄고 잡죠. 대장이 고관이니까 말다 했지. 구간이 장료 상대가 안 되죠. 냉포야, 목 조심해라. 목 떨어질 수 있다. 장비야! 아이고, 목 잘렸고. 장비한테는 조심해야 된다. 바로 도망가네. 냉포 목 잘리는 거 보고 기겁해가지고. 오, 1500, 53000. 와우. 부자네, 조조. 5딜 내 부활 빼갈라고, 이씨. 62네. 몇 올랐지? 4명이니까. 4, 3, 12, 4. 아, 4씩이네, 4씩. 62입니다. 신인도. 아까 다섯 명 갔으면은 15 올랐을 텐데. 네. 아, 15랜다. 아, 3. 아, 죄송해요. 곱셈을 제대로 못했네. 3, 4, 12. 예, 12, 12, 3, 3, 3. 아까 다섯 명 갔으면 15 올랐는데. 맞아. 3에 3. 곱셈 잘못했습니다. 그래요? 아, 패배해도 올라가긴 올라가요, 이게?
자, 여기 버리고 이전이 뭐야? 아, 나머지 여기 저기 있잖아. 배반에도 올라가긴 해요. 떨어지는 게 있어서 그렇지. 아, 그래요? 저도 올라간다. 일단 도와주기만 하면 올라간다는 거네. 알겠습니다. 한 방에 100까지. 옥새가 근데 한 번에 나온 경우도 있나요? 동맹 안 한다. 아, 랜덤에서 한 방에. 아, 그럴 수도 있고. 아, 옥새보다는 칼이 더 좋아요. 자, 이제 남기고 이제 가자. 요 정도면 바로 쳐들어오겠지, 쟤? 근데 무기도 괜찮긴 하죠? 올려주면은. 고관이 저쪽에 체포됐다. 그러게요. 원수라고 동맹 중에 올 것 같긴 한데, 조조는 동맹이니까 안 올 거고. 확실히 이제 시린도 올렸으니까 이제 초선도 좀 관리가 좀 이제 수월하겠지, 쟤는. 초선도 관리 편한 거를 약간 좀 그걸 기대하는 거니까요, 지금. 엄청나질 것 같은데? 한번 볼까요? 보자, 지문 70이네? 1,2,3,4,5,6,7,8,9,10,10만 맞춰야겠다. 4,400. 자, 병력을 10만으로 맞추면 딱입니다. 확실히 근데 신인도 좀 올리니까 확실히 이제 충성도가 좀 덜 떨어지는가 좀 느껴집니다. 빨리 쳐들어라. 일단 옥새를 먹고 시작을 해야 되니까. 진궁이가? 왠지 진궁을 빼고 싶긴 하네요. 진무가 동네에서 붙었습니다. 난 진궁이가 더 땡기네요.
주인공. 어쨌든 진무 내 거였으니까 빼앗긴 거는 도로 찾아와야겠습니다. 확실히 이제 잘 안 떨어지네요. 충성이 진짜 오래 가네. 이제 관리가 좀 더 편해진 것 같긴 합니다. 이제 번주가 몇이야? 아, 번주도 82지. 일단 번주까지는 또 주고 병력 11만. 자, 조조 한번 보겠습니다. 신인도 62인데요? 되게 높은데? 17. 원소가 원소 완전 낮네. 미쳤다, 원소. 미쳤다. 신인도 17이면 저 정도면 이제 패망의 길을 가는 거 아닌가, 저건 진짜. 부하도 관리 안 되고, 이제. 그러게요.